미국은 매년 100만 명의 기독교 10대들을 잃고 있다 그래요. 뭐라고 하면 떠나냐면 그들은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 하고 떠난다.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해요. 교회를 안 나가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청소년도 있대요. 10대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요.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되지 않는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시련이 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10명 중에 6명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그러한 청소년이 아니라 그 6명이 떠나는 청소년들을 다시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힘이 들면서 수영장을 만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수영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축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체육관에서 놀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장님 기도하는 것이 이곳이 여러분들의 베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나중에 힘이 들 때 다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터가 됐으면 좋겠어요.